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인데, 이거 정말 될지 모르겠네요. 눈반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눈반지 정말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이게 정말 될진 모르겠어요. 눈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걸 풀어서 만들 거예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원래 눈밴드 두꺼운 걸 이렇게 만드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다른 걸로 해야겠다. 안 되네요. 무슨 색깔을 넣어야 되지? 제가 지금 색깔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색깔로 할지 모르겠어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우선 아닙니다.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나겠어요. 전 밝은 색깔이 좋아해요. 이것도 X자로 한 다음에요. 또 X자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르게 나온 거면 제가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 다르게 안 나온 거면 네, 전 지금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뭔가가 이렇게 되네요. 제가 한번 끝까지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끊어졌네. 참 신기하네요. 뭔가 신기한 패턴을 댔는데요. 다음번에는 오렌지 색깔을 근데 뭔가가 이거 그냥 심플한 그게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비즈를 끼면 돼요. 비즈 끼면 예뻐요. 이런 거에다 비즈 끼면 뭐지? 예뻐져요. 근데 비즈 끼는 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끼는 것만 안 어려우면 좋은데. 빛이 끼는 것만 안 어려우면 정말 할수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란색을 못 찾게 했어서 그냥 이제부터 주황색만 할 거예요. 그래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그럼 반대쪽은 계속 옐로로 쭉 나가도 예쁠 것 같은데 노란색이 없어서 노란색이 갑자기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주황색 너무 많이 쓰진 않겠어요. 이거 두 개씩 하면 뭔가 예쁠 것 같잖아요. 얘 조금만 한 다음에 제가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노란색을 해볼게요. 네, 바뀌었어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것만 집어넣을게요. 이거 집어넣는 법은 노란색만. 뭔가 색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얘는 노란색이 더 필요해요.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럼 잠시만, 1, 2. 이렇게
1, 2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뺄게요. 2, 2, 두개 뺐어요? 그다음에 다시 노란색이 더 귀하네요. 없는 거 보니까. 노란색을 엄청 많이 썼어요. 제가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겠죠? 주황색 두개 정도 봤는데. 노란색 두 개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노란색. 전 지금 노란색을 찾고 있어요. 주황색은 나는 이제 가고 노란색을 찾을 거야. 어디 있지? 이거 양원인가? 뭔가 지금 약원 아니에요. 약원입니다. 개는 그냥 이걸로 채울게요. 아이고, 어디 가야겠다. 하얀색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썼는데 뭔가 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킬게요. 그냥 빚은 안 할게요. 색깔이 특이하게 했으니까. 짜잔. 좀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봐봐요. 주황색, 노란색. 네. 오늘은 제가 눈매치 팔찌를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해봤는데요. 근데 좀 똑같네요, 색이. 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생각을 해가지고 눈매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